옛날에 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 청년은 처녀에게 평생 동안 성실할 것을 맹세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 청년은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처녀는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 청년이 맹세했던 사랑의 편지들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그 편지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청년이 돌아왔을 때 처녀는 그동안의 슬픔을 호소했어요. 청년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나만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킬 수 있었소? 라고 물었어요. 처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예배당과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었어요. 이 처녀도 청년이 맹세한 편지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과 약속을 지킬 때 결국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